아, 우리는 지금 아까 형이 차 타고 올 때 그러셨잖아요. 어. 약간 뭐 이렇게 뭐 진지한 얘기를 카페 좋은 어. 뷰 좋은데 뭐 이렇게 카페에서 어. 하고 싶다. 그러니까. 우리는 그런 게 안 어울려. 솔직히 형이나 저나 그런 거 어울리지 않아요. 이런 이 매트 이런 데 사는 게 훨씬 백배숨이 나은 것 같아. 뷰 좋은 데서 커피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왜? 아니 죄송해요. 아 바로? 와 어울린다며. 아 진짜? 어울린다며. 오 방금 기본적으로 어 그렇지. 형한테 줬어 형한테. 어 그렇지. 딱 오면 딱. 어 여기서 바로 빡! 어 왜 이렇게 무겁냐 너. 어 무겁다 무겁다. 응? 누구야? 어? 아! 산소 운영하는지 아무도 몰라. 안녕하세요. 어? 아, 오신 것 같은데? 어? 네, 안녕하세요. 아, 이제 만나는 거야? 아, 신났네, 신났어. 아, 처음 뵐게요. 아, 처음 뵐게요? 처음 뵙겠습니다. 예뻐, 좀 놀랐죠? 네, 오세요. 좀 오세요. 놀랐어.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예. 아니, 저 처음이니까. 아. 네. 여기 알지? 이제 어, 그 전화로만 인사했었잖아. 맞아요. 네. 네, 아니, 드디어 뵙네요. 그러니까. 처음으로? 네. 어색한 게. 둘 다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. 아. 사랑이도 그렇고 동현형도 그렇고. 진짜 어색하다. 그것도 심지어 첫 만남이 체육관이야. 그러니까 요즘같이 좀 험난 좀 시기에 네, 자기 방어는 좀 필수입니다. 갑자기 회원 받았어요. 민망하니까 회원 매뉴얼로 들어갔어. 회원 받은 거 아니야 이거? 걸어 다니지 마. 차 타고 다녀 항상. 근데 옆에 태범이가 있어서. 어. 아 미치겠다. 태범이도 지금 24시간 붙어 있을 거예요. 그건 아니잖아요. 아 그렇죠. 24시간 못 붙어 있잖아요. 그런 거부터 호루라기 하나씩 사줄까 그냥? 근데 너무 무서우면 호루라기 불 힘도 없잖아. 호루라기 어설프게 불면 더 맞아. 더 맞아. 어설프게 불면 더 맞아. 더 맞아.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할 마음이 없는데 불면 아. 더 맞아. 뭐지? 아, 막 이렇게. 약간 흥분시키는 거구나. 이 사람을 나는 딱 한 가지밖에 모르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남자의 제일 중요한 그 낭심. 낭심도 어설프게 잘못하면 더 맞은다니까. 제대로 그렇지. 낭심을 가르치는 길을 배워야지. 어설프면 안 돼. 어떻게 찾을 거야? 안 배운 상태로. 괴한이 왔어. 어이 잘 막아 잘 막아 어이 형씨 어 어이 잘 막아 잘 막아 어이 형씨 어 어떻게 찰 거야? 여기 좀 아래 막아야 돼? 낭심 쪽에 나가야지. 어 좀 이쁜데 어 어떻게 찰 거야? 여기 좀 아래 막아야 돼? 낭심 쪽에 나가야지. 어 좀 이쁜데 어 이런 괴한이면 따라갈 것 같은데. 아니 그럼 안 된다. 아니 그럼 안 된다. 진짜 우와. 지금 저런 역할이 있을 때 전화해요. 가서 해줄게요. 본인이 하고 있지 말고. 이 사람은 밤에 내 물건들 다 들춰보고 막 사진들 다 들다보고 그런 사람이에요. 아, 너무 그럼 어떻게? 네. 이러면 더 맞네니까. 아 진짜 너무 약하지. 이러면 형 이 정도 맞는데 안 쓰러진다고? 안 쓰러지지, 안 쓰러지지. 오늘 그러면 제가 주짓수도 한번 살짝. 그러니까 지금 단련이 안 되니까 발등이 아프잖아. 그럼 안 돼요. 아 진짜. 네. 발등보다 저 성대가 아파야 되는데 여자도 남자를 좀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이 그래도 기술이 많은 게 주짓수예요. 저희가 그 주짓수 도복이 있으니까 네, 입고 할게요. 오케이, 네, 오케이. 갈아입고 만나죠. 여기서 주짓수 배우고 싶은 사람 없어요? 여친하고? 저는 여친이 그런 거 하는 걸 좀 싫어해요. 아 오히려 그런 거 배우다가 다칠까 봐 아, 그런 거를 조금 싫어해서 약간 보수적이에요. 어, 네. 수영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그렇지. 수영 이런 건 좋지. 예. 생기면 꼭 수영장 오세요. 어 수영장은 꼭 같이 가보고 싶죠. 어 벗은 몸으로 비교하겠다. 아니야 아니 뭐 저 아니야 아니 홈그라운드로 홈그라운드로 누가 꼬였어. 반스만 입고 한번 대결하자. 아니 수영장으로 그랬잖아요. 떨어져 있어. 둘이 하라고. 데이트 하래. 둘이 둘이 데이트와 수영장 빌려드리겠다. 남의 얘기를 좀 들어.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오해를 했네요. 오해를 했네. 나 이 자리 너무 불편해. 중간에 꼈어.